실제로 무인도에 함께 갇힌다면 짐만 대고 불평 많은 지석진 그리고 생존력은 전혀 없고 정신없는 전소민. 와. 자, 뭐가 안 좋아요? 지석진과 있는 게 차라리 나으면 안고 차라리 전소민과 있겠다 싶으면 쓰세요. 내가 낫지, 내가 낫지. 야, 이거 되게 약간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해요. 자, 인간으로서 인간 악녀 버려. 자, 실제로 무인도에 둘 중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. 앉는 게 지석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세 명. 소민이 낫지. 가마라 엄마 둘 같이. 소민이 낫지. 자, 이유를 한번 말해주세요. 왜? 나랑 하면 좋아. 계속 밤새 얘기해. 저 이거요. 나도 밤새 얘기해주고, 네. 뭔가 라디오를 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니, 얘기하지 마. 뭐 이럴 때 그냥 혼자서 스토리부터 누워있고.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야. 석진이 형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석진이 형 막판 되면은 형, 그래도 이게 뭐 하러 가셔. 아니야, 나 그냥 죽을 거야. 그냥 죽을 거야. 너 해. 나는 됐어. 형, 나 형 무도 때 너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. 그렇지 않아. 나는 악착같이 내가 뗏목을 만들고 나무를 베고 만들어 탈출하려고 그래. 야, 뗏목 다 만들어서 이 형 뛰어보내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. 오케이! 이제